궁금한 거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시작하겠습니다.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한 시리즈로 평가받고 있는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네? 빈티지와 모던의 결합을 실현시킨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팬더 재팬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 시리즈입니다. 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시리즈의 텔레캐스터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. 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메이플 지판. 네.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피프티스 텔레캐스터. 네.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텔레캐스터 로즈우드 지판. 네. 팬더 재팬 트레디셔널 시티스 텔레캐스터. 현재 팬더 재팬을 대표하는 두 개의 시리즈의 텔레캐스터는 어떤 사운드 차이점이 있는지 은총 씨 연주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
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.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트라토캐스터를 비교를 했을 때 네. 은총 씨께서 아주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어디까지를 빈티지 사운드로 볼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이제 한마디를 거들었던 거는 예전에 이제 나왔던 이 빈티지 리이슈 시리즈를 빈티지한 사운드로 선을 긋는다면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와 하이브리드 시리즈는 분명 모던한 기타다. 그렇습니다. 라고 정의를 내렸었는데 오늘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 하이브리드 2 시리즈는 확실히 모던한 그렇죠. 텔레캐스터인데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는 좀 빈티지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적잖이 좀 놀랐었고 확실히 이 스트라토캐스터보다 텔레캐스터가 이런 개성들이 훨씬 강한 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네 대의 기타를 비교하면서 시연을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오늘로서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. 그 지금 재팬 팬더의 현 위치, 위치 포지셔닝. 그러니까 재팬 팬더가 그 뭔가 예전에는 그 뭐랄까요 그 USA를 살 수 없음으로 이제 대체품으로 구매하는 그런 제품군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는 재팬 팬더는 하나의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나의 다른 포지셔닝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로서 또 뭐 계속 지금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죠. 그래서 이 사운드 기조라던가 이 플레이했을 때 연주감 그리고 뭐 만듦새부터 해서 예전 느낌이랑은 굉장히 확실히 다르고 뭐 비교 자체가 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진짜 USA의 버금가는 만듦새 그러니까 뭐 과연 제가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뭐 USA인지 뭐 재팬인지 뭐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일단 만듦새라든가 이런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. 근데 하지만 역시 사운드 쪽에서는 굉장히 개성 있는 사운드들이 연출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뭐
그리고 하이브리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보시겠지만은 그 픽업 셀렉터도 좀 특이하죠. 그리고 이런 사운드를 조금 더 다채롭게 하기 위한 이 포지셔닝도 재밌는 것 같고, 이거 같은 경우야말로 그 왜 그 한 번씩 그 이제 댓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냥 커뮤니티 글 같은 거 보면 뭐 텔레병이 왔다. 그 텔레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 뭐 스트랩병, 레스폴병은 없는데 텔레병이라는 말이 있어요. 근데 그 말을 기타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공감을 하시죠. 왜냐하면 텔레캐스터라는 악기 자체가 그 메인 기타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제 메인 기타로 쓰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포지셔닝을 완성한 다음에 영입을 시도하는 기타이기도 하고요.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야 난 텔레캐스터만 좋아 하는 사람들은 정말 텔레의 길로만 가는 스타일들이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오늘 리뷰는 지금 텔레병이 도지신 분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텔레가 메인 기타이신 분들한테 조금 적절한 어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텔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쪽으로 채워줄 수 있는 텔레캐스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 씨랑 제가 이 팬더 재팬에 대해서 최근에 리뷰를 많이를 하면서 자주 나눴던 얘기들이 있는데, 이전에 저희가 이제 팬더 US에서 보았던 특별 시리즈들이 연상이 되는 시리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렸었고, 이 예전에 이제 USA에서는 단종됐지만 그렇죠. 그 사운드를 원하는 유저들이 분명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 팬더 재팬이 그 포지션으로 옮겨가면서 일정 부분 채워주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. 오늘 만나본 하이브리드 2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리즈가 굉장히 그렇죠. 많이 연상이 되는 시리즈였고요. 이 트레디셔널 시리즈 역시 예전에 아메리칸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있었어요. 그 트레디셔널 시리즈가 연상이 되는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. 지난 시간과 비교를 해서 확실히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차이가 제법 극명하게 났었고요. 물론 지난 시간에도 있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나는 좀 더 빈티지한 사운드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 트레디셔널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네. 맞으실 것 같고, 나는 좀 더 모던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고 싶다, 하이브리드 2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이 두 기타 역시 빈티지한 사운드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는 조금 모던 쪽에 좀 더 가깝다. 그렇습니다. 하지만 하이브리드 2가 좀 더 모던 쪽에 가깝다라고 네.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펜더 재팬 헤리티지 시리즈를 네.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.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건 못 참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